안녕하십니까. 이론플러스 마스터 아카데미 강사 박우성입니다. 저는 강사이기도 하지만 사업자로서 페이버TV, 유튜브 페이버TV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 생식카페와 페이버 플러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진짜 알짜 꿀팁, 그 꿀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보시죠. 고민 많은 30대, 40대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인생 꿀팁 멤버십 마케팅 사업 정보입니다. 제가 지금 36살의 나이에 정말 뭐 엄청난 큰 성공은 아니지만 이 이론플러스를 만나면서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론플러스를 처음 어떻게 알게 됐고 저의 라이프 스토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론플러스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아버지의 암투병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3개월 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게 되면서 생식으로 식이요법을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희 온 가족이 다 생식으로 식사관리를 하고 건강관리를 해오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사업자로서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8년 7월부터 그러니까 만 2년 정도가 되었네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 사업자 회원으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업자 회원으로 활동을 하기 전에는요, 신학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고 신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한 10여 년 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 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공사 현장 일도 하고 다양한 사회 경험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 아내를 만나서 학생 때 만났습니다. 학생 때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 결혼 신혼살림을 옥탑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가진 것도 없었고 힘들기도 했고 특히 여름 폭염 때는 어마어마하게 더웠지만 둘만 있어도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론플러스를 만나면서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 제가 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아파트가 제가 세종시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처음 저희가 대전을 살다가 신혼집은 대전이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지금도 그렇지만 세종이 사실 전세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즘엔 전세 매물이 많이 없어졌지만 전세가 대전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들어가서 계약을 했고 살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제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긴 하지만 짧게 추격하면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내놔버린 거예요. 우리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집을 내놓게 되면서 저는 이제 어린이집도 그렇고 아이를 위해서 주변 환경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갑작스럽게 집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론플러스가 없었으면 엄두도 안 낼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론플러스 사업자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제 시간적 여유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정해진 시간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 퇴근하는 일반적인 일의 패턴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시간을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이죠. 모두가 다 놀러 갈 때 비행기 티켓을 구하려면 엄청 비싸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시간대에 비행기 티켓을 구하면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죠. 물론 코로나 이후에는 해외여행을 꿈꿀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가족과 함께 싼 티켓, 저렴한 티켓 구하는 대로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가족여행을 누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도 사실 이론플러스 멤버십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세종정부청사 맞은편에 저만의 제 개인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이 사무실에서는 제가 뭐 유튜브 촬영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이 저만의 독립된 사무실에서 그래도 내가 마치 진짜 사장이구나 이 느낌을 받으면서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저한테는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차입니다. 아마 기존 사업자분들도 지금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전도사 사역 때부터 생애 첫 차로 몰던 차가 한 12년 된 i30였어요. i30차였는데 그놈이 수명을 다했습니다. 수명을 다하고 나서 제 원래 드림카가 사실 BMW 3시리즈였어요. 아주 스포티하고 좀 잘 달리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놈도 제가 이번에 구입을 해서 이제 BMW 오너가 됐습니다. 물론 중고차로 구매했습니다.
그래도 제 삶에 제가 여태까지 학생으로 그리고 전도사로 그리고 건설 현장 일도 해나가면서 다른 여타의 30, 40 세대들처럼 치열하게 삶을 살다가 그렇게 많이 나아지는 것도 없었지만 이론 플러스 멤버십 마케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정말 인생 꿀팁이다. 이론 플러스 멤버십 마케팅을 진짜 제대로 한번 정말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한 톨도 부풀리거나 과장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2년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방금 제가 지난 2년 동안 저의 삶의 변화를 직접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난 2년 동안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남들의 주식도 오르는데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다. 이런 심정을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여러분들의 지금 고정 수입에서 딱 150만 원, 200만 원만 더 벌어도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정말 그 정도 수입만 더 돼도 내 삶이 정말 변화되고 훨씬 더 여유 있게 직장 생활도 즐기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모두가 갖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150만 원, 2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 수입이 내가 뭔가 큰 금액을 사업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퇴근 후에 대여섯 시간을 더 추가 야간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갖고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이 내 소비 생활 패턴을 바꾸고 내 체험을 바탕으로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관심 가지실 만한 사업 정보 아닐까요? 적정한 솔루션,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알아야 하고 세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30, 40 세대,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장면 어떤 것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30, 40 세대들이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시장에 가면 시장 어귀에 꼭 있던 것. 바로 리어카 목마죠. 이 리어카 목마 아저씨가 보일 때마다 그렇게 반가웠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이 30, 40 세대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이 30, 40 세대는 다른 말로 에코 부머 세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에코 부머, 무슨 말이냐면요. 에코 부머는 부모를 베이비 부머 세대로 둔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머는 베이비 붐, 아기들이 폭발적으로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60년대에는 매해 100만 명씩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인구수가 태어난 시기, 그 시기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에코 부머 세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코는 메아리잖아요. 부모를 베이비 부머 세대로 두었기 때문에 에코 부머 세대도 인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었는데 국민학교 시절에 제가 1, 2학년 때는 반 개수가 15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반, 오후반을 나눠서 수업을 했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인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대입도 치열했고 취직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30, 40 세대는 학창시절에 IMF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취직 나서고 대입 이후에도 늘 삭막한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죠. 이 30, 40 세대를 일컫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88만원 세대, 비정규직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3포 세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 세대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만큼은 아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쟁 겪고 가난 겪고 그랬던 시기만큼은 아니지만 풍요 속의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시대를 살아왔던 것이 바로 30, 40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30, 40 세대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좀 자리 좀 잡아보려나, 이제 좀 안정감을 찾아보려나 했는데 시대와 상황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기술혁명이 있습니다. 이 기술혁명은 디지털화, 자동화로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단순직, 노동자, 그리고 힘을 쓰는 직업만 없어졌다고 하면 이제 사무직, 전문직까지도 AI, 그리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대체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근로소득이 줄어듭니다. 그 옆에 뭡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훨씬 더 빠르게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시민들, 소상공인들의 목을 옥죄어 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마지막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 우리는 유례없는 긴 장마를 겪었죠. 정말 환경오염 때문에 기후이상이 찾아온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 요즘처럼 몸에 느끼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생존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느끼는 시대 정말 여러분들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삶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살아낼 수가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경제학적인 용어를 잠시 빌려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사이의 노인 세대다. 그 사이에 낑겨있는 세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은요, 지속적인 상승을 얘기하는 거고요. 디플레이션은 지속적인 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근로소득입니다. 그건 4차 기술혁명과 같은 시대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는 겁니다. 금리는 엄청 낮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합니다. 왜냐? 근로소득으로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점점 줄어들지만 투자를 해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못해서요?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까지만 해도 다시 2차 유행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집값도 부동산이 엄청 뜨거워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뜨겁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실업률은 낮아지고 환경오염 때문에 경기가 침체됩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세계의 국가들은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세계 정부들은 돈을 풀어내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지폐는 역시 달러입니다. 기축통화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달러의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영어로 줄여서 FED, Fed라고 얘기를 하죠. Fed가 지난 200년 동안 시중에 풀었던 자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조 2천억 달러입니다. 4조 2천억 달러. 하나로 바꾸면 5천조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5천조를 풀었던 Fed가 2020년 상반기에 돈을 얼마만큼 풀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3조 달러입니다. 3,500조를 시중에 푼 겁니다.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은 지금 침체되고 있는 경기 상황을 부양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그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돈을 있는 대로 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들이 우리 같은 소시민들, 일반 대중들에게 올까요? 돈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이 쌓이듯이요. 그리고 그 물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극심화됩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빌려서라도 무리하게 부동산,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이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현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샌드위치, 끼어져 있는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비단 3040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대중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 속에서 모두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고 모두가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건 마치 비트코인을 놓고 돈 내고 돈 먹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도박이죠. 그리고 그 폭탄 돌리기는 결국에 어마어마한 폭발로 수많은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는 것이죠. 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세대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0세 시대도 아니고 120세 시대다. 유엔 통계센터에 따르면요, 1955년생 기준으로 최빈 수명은 103세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빈 수명은 뭐냐? 평균 수명은 모든 사람들, 질병으로 일찍 가신 분들,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다 합산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보통 84세에서 85세. 그러나 실제 자연사하는 나이는 이미 90세를 넘죠. 지금 세대들이 그럴진데 앞으로 우리 50년생, 60년대생은 더 긴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1960년대생은 110세, 70년대생은 120세입니다. 3040 여러분들은 120세 그 이상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로소득도 없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운 좋게 60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another 60, 60년 동안 근로소득 없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5년생 아기, 이 아기를 타임지에서 표지 모델로 썼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is baby could live to be 142 years old. 무슨 얘기죠? 2015년생인 이 아이는 142세까지 살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how?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 네 말 알겠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막 옥죄와 막 너무 힘들어. 듣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제가 제시하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유심하게 관찰하십시오. 유심하게 시대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하는 얘기를, 제가 제 진심을 담아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해야 나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관찰은요, 익숙함 속에서 숨겨진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겁니다. 관찰은요, 발견은요, 완전히 새로운 발견, 그 누구도 몰랐던 것에서 너무 신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다. 저는 이거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익숙함 속에서 발견한 것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20년 전에 들어왔던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수많은 부작용도 양산하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하고 때론 부정적이기도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이 진짜 제대로 된 윤리 경영을 하는 회사와 이미 유명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고 브랜드 파워를 갖추고 있는 기업과 함께라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홍수와 같은 변화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 기회를 발견한 것입니다. 건강한 네트워크 마케팅, 즉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론 플러스 멤버십 마케팅입니다. 멤버십 마케팅에 대해서 아예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 기업하고 다르게 광고비, 물류비, 인건비, 시설 유지비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형마트를 가서 산다고 해도 대형마트는 그 마트 유지비가 필요하고 그 캐셔 그리고 물류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 모든 것들이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멤버십 마케팅 회사는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고 이것을 유통하고 홍보하는 주체는 회원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용들이 세이브된 만큼 이 유통과 홍보의 주체 역할을 해준 회원들에게 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멤버십 마케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 플러스 멤버십 마케팅은 무엇이 다른가? 좋은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회사란 무엇일까요? 좋은 회사란
오래 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오래 갈 수 있는 회사.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역설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회사 하면 떠오르는 회사들 있을 겁니다. 대문자 A 회사 있고요. 소문자 A 회사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회사들이죠. 이미 오래된 회사들은 뭐가 없을까요? 네, 기회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그 회사에 가입을 해 있거나 가입했다가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나 기회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신생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해야 되는데 신생회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2, 3년이 안 돼서 망해서 없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할지라도 2, 3년이 지나서 망해서 없어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이 겪는 이 딜레마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론플러스입니다. 그게 바로 이론플러스의 특장점인데요. 이론플러스는 기업으로는 이미 23년이 됐습니다. 23년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이미 확보된 고객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멤버십 마케팅으로는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2018년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2년 된 회사입니다. 정말 신생회사, 네트워크 회사 기준으로는 이제 신생회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이론플러스는 그냥 마크 찍어서 유통하는 그런 회사 아닙니다. 춘천 생산공장에 모든 생산 라인을 다 갖추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 공정 해썹 인증을 받은 생식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회사, 모든 과정에서 GMP 인증을 받은 회사가 바로 이론플러스입니다. 이론플러스는 공장을 갖고 있고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수준급의 연구소를 갖고 있고 면역건강기업답게 내과 전문 진료, 그러면서 암 중점 치료, 통합의학적으로 내과 전문 진료를 하는 병원까지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론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이론플러스는 무엇보다 그 시작이 봉사단체였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 더 어렵고 힘든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그 국제사랑의 봉사단이 이론플러스라고 하는 기업의 모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으로는 23년, 그리고 봉사단체로는 27년이 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플러스만큼 윤리경영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붙들고 나가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또 하나 이론플러스의 특장점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인지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황성주 박사님의 유명세, 이미 확보된 생식 고객 50만 명, 그리고 두유 고객은 그 몇 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회원 가입하신 분들 5만 명 정도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활동하고 홍보하고 SNS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얼마든지 홍보하는 대로 성장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생식의 우수성은요,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도 인증되었습니다. 한국인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주정거장에 머물면서 그 열악한 우주 환경에서 있을 때 식사로 했던 것이 바로 이놈이 만든 생식밥입니다. 제 아들도 우주거든요. 우주가 즐겨 먹는 우주식품, 바로 생식밥입니다. 그게 바로 황성주 생식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면 돈이 되고 어떻게 활동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진짜 150만원, 200만원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일단 보상 플랜의 특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복잡 다양한 거 다 빼고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플러스 멤버십 마케팅은 가입비, 유지비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아요. 네,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과 의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장점, 총 30%에 달하는 PB 기준으로 30%에 달하는 추천 수당이 아무 지급 조건 없이 지급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멤버십 마케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후원수당. 이 후원수당 지급 조건도 월 10만 원만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족됩니다.
그리고 후원수당 지급 조건이 충족되면 다른 모든 수당 조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죠. 시간이 흐르고 볼륨이 쌓이면요. 네 번째, 든든한 직급수당. 총 11개 직급 중에서 단 3번만 승급을 하면 그때부터 고정수입으로 별도 직급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여러분이 생식을 전혀 모르신다. 일단은 저는 내 체험을 바탕으로 전달하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생식으로 식생활을 시작하십시오. 하루 한 끼 아침 식사를 바꾸십시오. 식사를 바꾸는 그 패턴으로 인해서 돈을 떠나서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작한 그 생식을 주변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그냥 제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멤버십 회원 혜택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시뮬레이션은요, 월 10만 PB 정도 소비하는 사람, 내가 두 사람을 가입시켰다. 그 두 사람을 가입시키고 나서 그 두 사람에게도 주변에 두 사람씩 이론 플러스를 소개해 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만약 어려우시다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한번 시간 날 때 꼭 한번 보라고. 그렇게 되면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여덟 명이 되고, 3단계만 거치면 16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16명을 하나하나 다 모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두 명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멤버십 혜택을 너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더 저렴하게 생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 방법을 모르는 아직 이미 생식 먹고 있는 45만 명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당은 월 26만 원입니다. 두 명에게 제대로 이론 플러스의 제품과 이 멤버십 마케팅을 전달했을 때요. 그래서 월 수입이 312만 원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두 명이 아니라 세 명까지도 모집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월 113만 원입니다. 연수입 1356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욕심내보죠. 나는 세 명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래도 다섯 명은 만나서 내 친척, 뭐 이모가 됐던 친구가 됐던 간에 다섯 명 정도는 같이 생식 먹고 건강해지면서 멤버십 마케팅을 소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섯 명이 다섯 명씩 확장되는 사업 활동 속에서 여러분들의 수입은 월 662만 원, 연 수입 7,944만 원입니다.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전혀 빼거나 덜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5명이 아니라 10명까지도 케어할 수 있다, 이 10명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10명이 10명씩 확장하는 멤버십 마케팅이 가능하다 하면, 지금 연수입 7,944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을 모집한다면 연봉이 아니라 저게 월수입이 됩니다. 월수입 7,9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이론플러스 멤버십 마케팅의 정말 혜자스러운 보상 플랜입니다. 상위 직급자들만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 전혀 아니고, 활동하는 모두에게 수당을 골고루 공급하면서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누구나가 내 열정을 갖고 활동했을 때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공할 수 있고 지속적인 연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론플러스 멤버십 마케팅입니다. 제 사진을 보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거친 바다, 검은 바다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멤버십 마케팅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방주를 구축하는 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요,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의 토대를 확보해주고 여러분의 가족의 일상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주입니다. 그러나 이 방주는 노아처럼 외롭게 자기 가족끼리만 짓는 것이 결코 아니라요, 이 이론 플러스의 비전을 공유받고 함께 활동하는 사업 파트너, 스폰서, 후원자들이 다 같이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확보하고 이론 플러스 멤버십 마케팅과 함께 더 나은 삶,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착한 경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